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편입 서류 OT에 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은 그 실제 서류 대비법을 설명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실제 서류 대비법은 나중에 다시 강좌 올라갈 것입니다만 그 서류 대비에 대한 이제 O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강좌 소개 강의라고 하는 게 OT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주 간략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OT라도 꼭 필요한 이유는 이 서류 대비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OT 강의라도 꼭 확인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저는 그 김영 편입에서 연고대 편입 논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연고대 준비 학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편입, 특히 서류가 들어가는 모든 편입 준비생들이 꼭 보셔야 되는 OT 강의라고 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전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부분은 요거는 연대 신입학과 편입학 자료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편입을 이해하실 때 가끔은 편입이 숫자가 너무 적다 등등 경쟁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님을 보여준 대표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이게 202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대 신입학과 왼쪽이 신입학, 오른쪽이 편입학인데 모집 정원과 경쟁률 등등 보시면은 편입학은 경쟁률이 높아도 20대 1 정도, 물론 연대 기준입니다. 신입학은 낮아도 50대 1입니다. 더구나 그 자연계 학생들도 이 강의를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자연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의 차이는 현격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자연계 논술 같은 자연계 편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훨씬 더 떨어지죠. 모집 정원도 많아지죠. 더구나 지금 그 의학 그죠? 의대 2,000명 증원 이슈가 있고 있는데 이게 2,000명 증원이 현실화 된다면 편입생들 티오는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상위권 자연계 학생일수록 다시 의대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원뿐 아니라 합격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2,0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이 3,000명을 조금 넘습니다. 3,000명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2,000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대충 한 70% 늘어나는 정도가 될 텐데 그 늘어나게 되면 신입학에서도 채워지겠지만 현재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들 중에서도 의대로 빠진 학생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다시 편입 티오가 될 것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편입이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여러분이 편입에 대한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류도 중요하니까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보여지는 자료는 연대 신입학과 연대 편입학 모집 정원과 그리고 경쟁률에 관한 자료입니다. 오른쪽이 연대 편입학, 왼쪽이 연대 신입학.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신입학 논술입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논술과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시라든가 학종은 여기서 다루는 게큰 의미가 없죠. 60대 70대에 가깝지만 오른쪽에 연대 편입학을 보시면 뭐 10대 1 높아도 20대 1 정도 그리고 선발 인원도 신입학 논술에 없는 많은 학과들이 오른쪽 편입학에는 잔뜩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다른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연고대이다 보니 연고대 기준으로 편입 전형만 확인해 보시면은 다른 학교도 뭐큰 차이가 나죠. 영어 보는 학교들. 연대 기준 봤을 때 모든 게 단계별이고 고려대 일반 편입만 단계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이 같습니다. 논술이 60%, 서류가 40%. 이 서류 비중인데 이 서류 비중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한 30~40%가 보통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단계 가서 1단계는 논술 100%, 2단계 가서 서류와 논술이 이제 비율만큼 반영을 하고 있고 고대 학사 편입은 면접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면접을 본 일부 학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편입 준비할 때 마지막 승부수가 항상 학교서입니다. 요즘은 이제 자소서라는 이름 대신 학교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자소서 학교서라는 것은 그냥 서류의 명칭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 서류는 보통 자기소개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성장 과정이 빠지면은 보통 학교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연대 고대는 성장 과정이 빠지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성장 과정이 빠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 부모 찬스 등등이 언론에 계속 부각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이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을 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을 쓰다 보면 그 부모라든가 가정 환경이 등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배제하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5개 항목에서 3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학교서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히 자연계 학생은 잘 들어두세요. 자연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교서 투자를 적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딱히 제가 꼬집어서 설명드리긴 좀 힘든 부분인데, 이 비율이 당연히 40% 정도 반영 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첨삭을 꼭 받아야 되고, 첨삭은 한 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좀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학교서 같은 경우는 첨삭을 받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첨삭을 받아야 되고, 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첨삭은 한세번 정도입니다.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근데 실전에 가보면은 학생들은 작성해서 잠깐 들고 와서 한번 가볍게 봐주세요라는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오류를 잡아낼 수는 있죠. 근데 오류를 잡아낸다라는 것과 여러분이 수정한 첨삭이, 수정한 학교서가 제대로 고쳐졌다라는 것은 별개니까, 반드시 이 담당 교수라든가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을 위한 별도로 자기소개서 학업계에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7월 달부터는.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첨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갖고는 좀 부족하고 두 번, 세번 정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대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자, 오늘은 연대 고대 위주로 해서 제가 대표적인 학업 계획서니까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 자, 1번,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한 학업 전으로. 자, 질문을 보시면 이를 위한 학업지 노력인데, 자,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이 동일계열, 비동일계열이란 말 쓰죠? 자, 동일계열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한 동기가 같은 학과, 학계열이기 때문에, 그 준비도 1학년, 2학년 때 공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동일계열이기 때문에 저절로 증명이 되죠? 여기서 이를 위한 학업지 노력은 이가 가리키는 지시어가 지원 동기잖아요? 지원 동기를 위한 학업지 노력이기 때문에 동일계열은 별 문제가 없으나, 비동일계열 학생은 학과가 바뀝니다. 과가 바뀌기 때문에 전적대 학과에 대한 학업적 노력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원한 학과에 대한 학업적 노력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학업적 노력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공신력 있는 자료는 여러분의 성적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제출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적 증명서, 그리고 기타 활동 증빙 서류, 그리고 학업 계획서. 이세 가지가 핵심이고, 그 핵심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성적 증명서입니다. 이 성적 증명서는 성적과 그리고 수강한 과목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혼자 열심히 책을 읽었다, 스터디를 많이 했다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증명이 힘들죠. 증명이 힘들다는 것은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신뢰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동일계열 학생인 경우에는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반드시 지원 전공에 대한 공부를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강을 꼭해 두시기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건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연계 학생들을 첨삭하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자기는 전적대가 수학과인데 생명과학과로 바꾸고 싶다 해서 옵니다. 근데 생명과학과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TO가 많이 떴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모집 정원이 많아지니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은
1단계 통과는 뭐 어쨌든 유리하겠지만 우리는 최종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꼭그 과를 정하시고 이 OT 강의를 듣는 시점이 좀 이런 시점이라면은 미리 지원 전공 학과를 정하고 그 지원 전공에 대한 수업을 꼭 수강 기록으로 남겨두시라. 그렇죠? 꼭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결정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OT를 나중에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막 9월, 10월 진행해버리면은, 수강을 할수 없잖아요.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학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기가 수업한, 그 수강한 과목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자기가 지원 전공에 얼만큼의 공부가 되어 있다라는 방향으로, 학계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꼭, 전문, 학업 계획서 첨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 2번 보시면, 학업위에 대학 시절, 다양한 활동, 그 활동에 대한 예시를 연대가 적어 놨는데, 이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봉사, 동아리, 그리고 그 연구활동, 그리고, 취미활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특정한 직책을 맡은 경험을 말합니다. 리더십은 리더로서의 자질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조금 허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직책을 맡은 경험이 있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리더십 같은 등등은 대부분 학교에서 대학 이후 생활을 요구합니다. 초중고 생활은 여기서 주로 언급을 하지 않고 대학 입학 이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감안하고 편입은 2학년 마치고 하는 게 일반적인 편입이잖아요. 그럼 대학 이후라고 하는 것은 1,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참 쓰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다 아실 테고 동아리 활동 아시겠죠? 그리고 연구활동이 있는데 연구활동은 논문 뭐 심사 같은 거 아니면 논문 경연대회 등등과 아니면은 그 학부생한테는 기회가 많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교수님이 특정한 연구할 때 연구원으로 교수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같이 동참했을 수도 있죠.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은 여러분 개인적인 영화 감상 뭐 독서 음악 감상 이런 취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2번에서 말했던 것은 활동입니다. 즉 그래서 활동은 활동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의 실체는 동호회를 말해요. 그래서 동호회 같은 것은 조직이 존재하죠. 동아리랑 같은 거죠. 동아리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동호회는 일반 대학 밖에서 이루어질 때 동호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팩트가 있으면은 팩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또 지원 전공의 관련성. 그래서 어떤 팩트가 존재하면 전공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 전공이 그 많은 종류에 해당하는 봉사, 동아리 등등이 다 있을 수는 없죠. 본인이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어떤 활동이 존재하면 그 활동을 여러분의 그 지원 전공과 연관 지어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어떤 동아리든 어떤 봉사활동이든 웬만하면 사람이 모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분 이 팩트를 여러분은 준비해 둘 필요가 있고 가급적 지금 준비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그래도 자기 지원 전공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원 전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기술하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만약에 이런 활동이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시간 여유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수 있을 텐데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뭐 10월, 11월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라도 만들어야 되니 활동이 팩트가 없으면은 어떤 팩트든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빈칸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첨삭하는 그 교수랑 같이 첨삭하는 강사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나중에 첨삭 때꼭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3번 본교 편입하고 학업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이 역시 대부분 학교가 다 갖고 있는 질문인데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은 팩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기타 특기 사항 이렇게 돼 있고 그 고대까지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거를 잠깐 확인을 해 보시면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연대에 있었던 것 같은 거죠. 다른 학교 다 있습니다. 학업 이외 대학 시절 중요한 활동 결과를 기술하고 그 경험이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술하시오.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활동을 챙기자. 활동을 챙기자. 시간이 없어 챙길 틈이 없다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여러분의 역사를 갖고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입하고 이거는 학업 계약 학습 목표니까 이건 미행 별로 여러분이 주의 중요한 때죠. 미행이니까. 그 보통 서류에서 우리가 이제 빅5라고 할때 가장 첫 번째가 성적입니다. 그래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잖아요. 성적 증명서 그리고 기타 활동 증빙 서류 그리고 학업 계약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서류인데 그중에 성적이 일단 중요하고 성적 두 가지입니다. 성적은 성적 자체와 여러분 수강한 전공 기록 교 과목 명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과목명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동일 계열은 별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학과를 갑자기 원서를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학생을 학교에서 걸러내고 싶은 겁니다. 의지를 갖고 지원했는지 갑자기 정말 TO가 많이 생겨서 편입 생각도 없다가 원서 한번 써볼까 해서 왔는 학생인지를 걸러내게 하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의도를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활동 관리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스펙 관리 그리고 이제 강의 첨삭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다섯 가지를 이제 한 줄에 껴야만이 여러분이 서류에 대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연고대 편입 서류 핵심 포인트인데 요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고대를 모델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에 대한 그 학교에서 작성법 영상은 2024학년도 아직 2025학년도 영상은 아직 제가 지금 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아직 안 찍었습니다만 2024학년도 영상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바뀌질 않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준비하는 학생과 그 작성법이 궁금하다면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OT 영상입니다. 작성법을 설명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학 편입 준비생들은 이 자료를 함께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자, 연고대 기준 봤을 때 핵심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자, 성적 증명서가 일단 있습니다. 이 성적은 우리 뭐 GPA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적 자체가 좋습니다. 유리하면 높을수록 일단 좋습니다. 근데 높다라는 게 어느 정도가 괜찮은 것이냐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4.5 만점 기준 봤을 때 3점대 후반이면 높은 점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3.5가 평소에 그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절대로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아닌데 3.5 정도라고 보면은 편입생들이 학점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3.5 정도 라인에 걸쳐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좀 낮음으로 서류에서는 손해볼 여지가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강 과목이 중요합니다. 동일 계열과 비동일 계열 구분해서 봤을 때 동일 계열은 큰 문제 없지만 비동일 계열은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 기록이 필요하다. 그 과목 개수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학교가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정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기존 학교 학생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내학기를 수료하고 일반 편입을 하는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다 한 과목을 듣는다면 네 과목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최소 저는 네 과목은 수강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보통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의 그냥 경험에 나온 통계적인 자료일 뿐 학교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만 들으시고 일단은 과목이 많으면 좋겠죠. 왜냐하면은 신입학은 1학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편입학은 3학년 수업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학년 수업은 여러분 대학 생활 전체에서 가장 전공 심화된 수업이죠. 그래서 이 전공 심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1, 2학년 수업이 필요하므로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교수가 봤을 때 과연 이 학생이 들어와서 3학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가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드리면 여러분이 서류에 점수를 받는 것이고 그 걱정을 걱정으로 만들어 드리면 서류에서 감점이 될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각종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펙이 있을 것이고 학생의 동아리 봉사, 각종 대외 공모전, 수상 실적 동호회 등등 연대에서 이제 취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취미 활동을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제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연대는 취미가 적혀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많이 하니까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활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교 수업과 관련된 활동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별 활동이 많지요, 주면은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이미 성적 증명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반영을 할수 없으므로, 그런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식의 활동은 활동으로 보통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그리고 각종 조별 활동, 그리고 그 인턴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턴 활동은 좀 다릅니다. 인턴 활동이 봉사활동 어떤 그 컨셉을 하는 인턴들도 있어요. 전혀 그 급여를 받지 않고 하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가는 인턴도 있죠. 비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인턴 활동은 그 회사 직원으로 활동한 것이지 특별 활동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통 활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등등은 나중에 제가 그 강좌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정도라도 익히 확인하시고 활동을 챙겨 두신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학교에서 작성은 이제 고대 연대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그 작성해서 제출하고 첨삭하고 다시 작성하고 첨삭하고 다시 작성하고 첨삭하고, 여기서 강사가 직접 작성을 해주진 않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부정행위로. 그래서 작성은 학생이 하고 수정도 학생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첨삭을 강사랑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 대비는 이제 등등 해서 한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최종 정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고대에서는 현재 연대 2012학년도부터 논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13년 연속 제가 김영편입 연고대 기준 합격생 1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서류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겠죠. 그래서 그 연고대뿐 아니라 다른 학교 준비한 학생들도 이 서류 준비 OT를 잘 활용하셔서 시간 있을 때는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 두셔야만이 나중에 작성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없을 때 작성이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특히 비동일계열 학생들은 아주 주의할 게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만 첨언해 드리면은, 동일계열과 비동일계열은 그 자체로서는 유불리가 없습니다. 동일계열과 비동일계열은 그 자체는 유불리가 없는데, 준비가 안된 비동일계열 학생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비동일계열이라서 불리한 것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유념하시고 서류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OT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